안녕하세요, 액팅갤러리입니다. 일단은 해보세요. 제 개인적으로는 독립영화, 단편영화, 중편영화 그런 거를 꼭 해보세요. 대부분 사람들은 뭐 그런 거래, 뭐 도움도 안 돼. 도움 됩니다. 분명히 도움이 돼요. 왜? 클로즈업이 되고, 이렇게 하면은 뭐 바스트고, 또 이렇게 웨이스트고, 또 이게 또 풀샷이고, 또는 뭐 어깨 걸어서 뭐 샷을 찍고, 뭐 여러가지 뭐 할 거예요. 그게 다 공부라는 거예요. 영화든 드라마든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고 설명하겠습니다. 기본으로 거의 그렇게 공식적으로 탁탁탁탁탁탁탁 촬영을 해요. 그리고 또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요. 오케이?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. 대본 분석이라든지 감독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되게 많은 걸 배워갈 수가 있어요. 뭐 재현 또는 보출 이런 거는 감히 꿈도 못 꾸지만, 특히 보츠와나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꿈꿀 수 있을까요? 거의 이게 현실이에요. 그렇다면 재현은 공장 찍어내듯이 엄청나게 바쁩니다. 그래서 긴 이야기를 많이 못해요.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. 이야기를 거의 못합니다. 그렇다면은 독립, 중편, 장편, 단편 뭐 등등등에서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깁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도 계속 푸시푸시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대화, 생각과의 공유를 합니다. 그래서 단편 그런 쪽 계열에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보세요. 많이. 그런 거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일단 많이 해보세요. 그래야지 다 재산이 됩니다. 오케이? 자, 저 때는 단편 뭐 중편 뭐 이런 거 도움 되냐 이렇게 했어요. 저는 그 말 무시하고 기회에 들 수 있는 거 많이 했습니다. 많은 걸 느꼈고요. 오케이? 자, 아무튼간 결론은 보출, 재현 배우는 5번은 해본다. 그러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.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독립영화 계열은 단편, 중편, 장편, 뭐 초단편까지 많은 걸 많이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. 오케이? 좋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자, 나자, 나자!